자, 이렇게 해서 PHP에 대한 부분을 다 알아봤습니다. 이제 버전 관리를 하고 이번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작업하고 있었던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CD, 바따따따, 오픈, 튜토리얼스로 들어가고, 자, 여기서 우리가 추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git status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untracked 파일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index.php, 우리가 지금 실습했던 내용이고요. phpp.php 이것은 php가 무엇인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이것들을 우리 한번 추가해 볼게요. git add index.php 그리고 phpp.php라고 엔터를 딱 치고 git status를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change to be committed 즉 index.php와 phpp.php라는 파일이 new 파일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버전 관리가 시작됐다는 뜻이고요. 자, 이걸 이제 커밋을 해볼게요. commit-am 그리고 이 다운표를 열고요. add index.php php.php라고 입력하고 자, 엔터를 땅 치면 커밋이 됐죠. 그럼 이제 GitHub로 전송을 할 건데 git pull origin master로 해서 GitHub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아직 동기화시키지 않은 최신 것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푸시를 하면 이제 절차가 끝나는 거죠. 자, 푸시 명령 알아볼까요? 제가 결과를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상하게 지금 계속 오류가 나고 있어요. 제 시스템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origin master 하고서 엔터를 땅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버로 전송이 되죠. 이거는 정말 여러 번 우리가 반복적으로 학습한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셨으면 정말 긴 시간 어려운 길잘 따라오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었던 이 고생을 보상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작업했던 이 저장소의 URL을 저희 생활코딩 홈페이지에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GitHub에 자신의 계정을 클릭해서 가보면 자, 여기 옆에 보면 저장소 리스트가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버전 관리에 사용했던 저장소를 클릭하고요. 그 저장소의 URL을 이렇게 복사해서 그것을 저희 댓글로 달아주시면 수업을 진행한 저한테도 굉장히 뿌듯할 것 같고요. 이 수업에 따라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큰 만족감을 드릴 겁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수업에서는 수업이 끝나지 않았죠? 이제 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다 봤으니까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개발한 것을 실제 사용자들, 실제 방문객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